안녕, 연수 아장님 같은 그대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헤헤. 네, 읽어드릴게요. Noah made it a big boat 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Make a big boat, said God. Said, yes, said Noah. Noah loved God. Noah obeyed God. He wanted to do what God said. 노아는 하느님이 말하셨어요. 큰 배를 만들으라고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정말 큰 배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큰 배? 그래서 노아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큰 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순종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God told Noah how to make the boat. Noah made it what as God said. It took a long, long time. 네, 하나님은 배를 만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30년이나 걸렸어요. 노아 put all kind of animal on the boat. Then Noah went into the boat. His family went with him.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온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코끼리, 오리, 악어, 거북이, 사자, 호랑이, 다 이렇게 넣었어요. 코끼리 두 마리, 여자, 남자, 거북이 두 마리, 여자, 남자, 새두 마리, 여자, 남자, 까마귀 두 마리, 여자, 남자, 사자 두 마리, 여자, 남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One day it started to rain. It rained and rained and rained. The water went over the house. It went over the tree. 왜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노아 빼고.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 빼고 하나님이 다안 믿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고 때리고 막 울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슬펐어요. 그다음에 너무 화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비가 계속 오게 하려고 그래서 온 세상이 덮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노아한테.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집이 덮쳤어요. 집이 아파트를 덮쳤어요. 집이 빌딩이 덮쳤어요. 집이 호텔이 덮쳤어요. 집이 나무를 덮쳤어요. 집이 산까지 덮쳤어요. 산까지 덮쳤어요. 산까지 접혔어요. 제가 뭐 알려줄까요? 에베레스트 산 알아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에요. 제일 커요. 한 8,000km예요. 한 8,000km. 엄청나게 크죠? 근데 암모나이트 알아요?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라는 동물이 있는데 옛날 동물이에요. 옛날 동물. 공룡처럼. 옛날 동물이에요. 공룡처럼. 바다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크, 엄청나게 큰 에베레스트 산에 화석이 발견한 거예요. 화석. 근데 이게 뭔지 알아? 암모나이트 화석인 거예요.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사는데, 에베레스트 산은 엄청나게 커요. 한 얼마큼이나 큰지 알려줄까요? 러시아 알아요? 러시아? 러시아의 반의 반? 이나 커요. 8,000km. 한 2만 조인가요? 저 집이, 아파트가 한 100개 있는 게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아파트가 100개 있는 거. 근데 에베레스트 산 위에 암모나이트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노아의 방주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덮친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위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했대요. 이만큼이나 내렸어요. 8,000km 넘게. The water went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Soon there were no more people, but Noah and his family were safe in the boat. Noah obeyed God, so God took care of Noah. 그러더니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러더니 노아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산 사람도 못 봤고, 산도 못 봤고, 이거 너무 비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봐봤어요. 어떻게 됐나. 땅이 어떻게 됐나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산도 없고, 그냥 온통 물뿐이에요. 물뿐이에요. 온통 물뿐이에요. 물.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배 안에서 살려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성중 안 했으면 그냥 죽었을걸요. 노아도 하나님 말대로 배를 안 만들었으면 죽었을걸요. 물에 빠져. Thank you, God. Noah said one day. Noah thanked God for taking care of him. He thanked God for taking care of his family. He thanked God for taking care of the animals. Thank you, God, for taking care of me. 그래서 노아가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가족들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동물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배운 건 이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숭중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숭중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 말에
숨중 안 했다. 그러면 죽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도 비슷한 거예요.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아디에서 배를 만드는 줄 알아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배를. 근데 사람들이 막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노아 바보같이 하나? 아, 비유 안 오는데. Stupid? 바보? 하! 노아! 너 바보니? 야! 비도 안 오는데. 물도 안 덮치는데. 그다음 바다도 지금 여기 없는데. 왜 산에다가 배를 줘? 너 바보네.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어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하느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 거예요.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좋으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